수사기관도 김건희 씨는 직접 조사를 즉각 시행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의 부인 안모 씨가 두창섬유 대표로 있을 때 시가 8억 상당의 주식 24만 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씨를 선량한 투자자 내지는 단순 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수수사통 출신인 남편 윤석열 후보가 보더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윤석열이 곧 법이었고 그의 가족은 치외법권이라는 민낯이 조만간 드러날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하나둘씩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10억 원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빌 씨가 등재된 데 이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또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그동안 권오수 전 회장과 이정필 씨 등과 수백억 원대의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핵심 당사자인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모자라 대학 강사로 임명될 당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온 상태입니다. 기존 한림 성심대, 서일대, 안양대 이외에 국민대와 수원여대 교원 임명 때도 허위 이력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검찰을 총동원해 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도 그와 비교가 안 되는 본인과 일가의 악질적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후보는 침모로 일관 중입니다. 내로남불이 유체이탈급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씨가 현재 공식 성상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유일하게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과 공무원이 배속돼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선 후보 못지않게 검증의 대상입니다. 또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의 얼굴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그 부인의 문제는 철저한 국민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들에 직접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옆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직접 수사기관도 김건희 씨는 직접 조사를 즉각 시행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의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과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 이정필의 자필 진술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지인들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하면서 주식 총괄 관리자를 두창섬유의 이모 대표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두창섬유는 권오수 회장이 전부터 경영해 오던 회사고 이모 대표는 이정필 등 소위 선수들을 관리하며 주가를 조작한 총책입니다.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의 부인 안모 씨가 두창섬유 대표로 있을 때 시가 8억 상당의 주식 24만 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나 단순 전주의 투자 패턴이 아닙니다.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야말로 선수들끼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씨를 선량한 투자자 내지는 단순 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수수사통 출신인 남편 윤석열 후보가 보더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 핥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덮기 위해 윤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야당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인 것입니다. 어제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고 잠적했던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씨도 검거됐습니다. 김건희 씨도 더 이상 남편 뒤에 숨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검찰의 전관예우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검찰 전관예우의 효력이 그 부인이나 장모에까지 미친다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나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장모가 얽힌 비리 의혹인 윤석열 본부장 가족 비리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었고 불법 요양병원을 장모가 주도했다는 증언도 어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의 의혹은 무려 12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은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고발 사주 검찰 개입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편취 의혹, 장고증명서 위조 의혹, 양주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 양평공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을 살펴보면 사법 리스크는 후보당 많아야 두세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의혹은 무려 12건입니다. 그것도 의혹 사건 하나하나가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검찰권을 남용해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 개입해 은폐 또는 무마를 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자 범죄입니다. 윤석열이 곧 법이었고 그의 가족은 치외 법권이라는 민낯이 조만간 드러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검증하고 조사하기 위해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어제 발족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력을 모아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숨겨진 비리 의혹까지 모든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선거대책회의는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특위와 함께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떳떳하다면 제기되는 의혹에 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